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2021년도 제2회 전기기사 기출문제예요. 과목은 전력공학이고. 자, 1번부터 볼까요? 자, 1번은 상당히 평이한 내용이죠. 우리한테 익숙한 내용. 단도체, 복도체. 단도체와 비교하여 복도체의 장점이 아닌 것은. 자, 단도체는 뭐고 복도체는 뭐죠? 단도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송전 철탑이 있으면, 그죠? 물론 삼상이지만 제가 한 선만 그려볼게요. 전선이 애자에, 단도체 같은 경우는 A상에다 전선을 한 가닥만 쓰는 거죠. 얘가 A상이면 도체를 갖다가 한 가닥만 쓰는 거예요. 얘가 바로 단도체고. 그러면 단도체는 A상에 전선을 한 가닥만 시공하니까 시공비가 쌀 거야. 근데 복도체 같은 경우는요. 복도체 같은 경우는 똑같은 A상인데, 그죠? 이렇게 애자가 있으면 도체를 A상에서 도체를 갖다가 두 가닥을 쓴다는 게 바로 뭐요? 얘가 복도체 개념이잖아요. 복이란 게 이란 뜻이거든요. 따라서 똑같은 A상에서 도체를 두 가닥 쓰는 게 바로 복도체. 복도체란 건이 소도체가 두 가닥이니까 이건 이도체가 되는 거야. 근데 이도체라고 보통 표현을 안 하고요. 보통 복도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자, 그럼 복도체는 생각해 보세요. A상의 전선을 갖다가 시공할 때, 그죠? 작업할 때한 가닥을 갖다가 쓰는 거하고 두 가닥을 시공하는 거하고 어떤 게더 작업이 까다롭겠어요? 그만큼 복도체가 시공이 그만큼 어렵죠. 작업하는 사람이 그만큼 전선을 설치하기 힘들 거 아니야. 더군다나 전선도 두 가닥이다 보니까, 그죠? 공사비가 많이 들 거야. 더군다나 뭐야? 이 소도체끼리는 전자력에서 어떤 흡입력이 생길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다가 사이에다가 우리가 앞에 봤던 스페이서를 설치하는 거죠. 중간중간에다가. 이렇게 전선을 고정시킬 수 있는 우리가 스페이서 장치도 설치해줘야 돼. 그럼 별도로 단도체에서 없던 이 스페이스까지 설치해야 되잖아요. 따라서 시공비가, 돈이, 그죠? 시공비가 그만큼 비싸다. 따라서 복도체는 구조적으로 단도체보다는 또 복잡한 구조이기 때문에 요 지금 1번, 2번, 3번, 4번 보기 중에서 틀린 거는 공사비가 저렴하고 시공이 간편하다. 틀렸죠. 복도체는 공사비가 그만큼 비싸지고 그다음에 시공도 까다롭다. 이렇게 설명해 주면 맞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1번, 3번, 4번은 다 맞는 표현이니까 참고적으로 읽어 보시고요. 자, 2번은요. 2번은 아주 기본적인 계산 문제야. 우리가 역류 계산용 콘덴스 용량. 자, QC 이꼴 유유전력 P에 가로에 개선전 역률 탄젠트 세타 1 마이너스 개선율 역률 탄젠트 세타 2예요. 자, 단위까지 킬로볼트 암페어다. 자, 요 기본 정의식에다가 대입만 하면 바로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콘덴서 용량은 자, 얘가 유유전력이야. 유유전력이 2800 kW. 그다음에 얘가 개선전 역률이야. 탄젠트는요.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에요. 개선전 역률이 0.8이에요. 코사인이. 코사인 0.8일 때 사인은 0.6 되겠죠. 그 다음에 개선후 역률. 개선후의 역률 상태는 지금 0.9야. 그러면 코사인은 0.9고, 사인은 어떻게 구하죠? 사인은 피타고라스에서 1- 코사인 제곱에, 그죠? 네, 루트.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계산해 보면, 744? 그죠?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의 정답은 3번의 744. 자, 3번 문제는요. 3번 문제는 좀 염들이 익숙치 않은 문제일 거야, 아마. 전력 컴퓨터에 의한 전력적으로 계산. 이 자체가 일단 생소하고 그다음에 슬랙 모선. 그죠? 자, 모선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전력 계통은 예를 들어서 얘가 발전기야. 발전기예요.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죠? 얘는 발전기 모선이 되는 거죠. 발전기 모선. 그다음에 이쪽은요. 예를 들어서 변전소다. 그럼 얘는 변전소 모선이 되는 거야. 이거는요. 자, 그다음에 이쪽에 또 모선이 또 있어. 얘가 또 예를 들어서 새로운 어떤 발전기 모선이다. 그럼 얘도 발전기 모선이 되는 거지. 그다음에 요 사이사이에 이제 발전기하고 변전소 간에 송전 선로라는 게 있을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렇죠? 간단한 예를 들어본 거예요. 그러면 계통의 모선은요. 두 가지 모선밖에 없죠. 발전기 모선, 변전소 모선. 전력 조류 계산이 뭐야? 전력 조류. 전력의 흐름을 계산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여기 모선 간에서 전력이 어떻게 흐를 거냐? 그죠? 그 다음에 무효 전력이 어떻게 흐를 거냐?
그다음에 이쪽도 전력이 어떻게 될 거냐, 무효제가 어떻게 될 거냐, 그다음에 이쪽도 전력이 어떻게 될 거냐, 유효전력이, 그다음에 무효제가 어떻게 될 거냐. 이게 전력의 흐름을 계산하는 게 컴퓨터를 이용해서 전력적으로 한다는 얘기죠. 근데 이렇게 계산하는 문제가 뭐냐면, 컴퓨터로 계산하는 문제가 전력 손실은 따로 계산해야 되는데 전력 손실 갖다 따로 계산할 수가 없어. 그래서 전력 손실 갖다 따로 계산하게 해서 발전기 모선 중에서 그다음에 용량이 큰 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발전기가 100메가트짜리고 얘가 200메가트짜리다. 그러면 이 발전기 모선 중에 큰 거. 왜? 용량이 큰 발전기 모선이 전력 흡수 능력이 좋거든요. 얘를 갖다가 지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없는 모선이죠. 이건 원래 발전기 모선이었죠. 얘를 갖다 임의로 지정해서, 그죠? 얘를 갖다가 우리가 슬랙 모선이라고 지정한 거야. 슬랙 모선은요, 얘는 기준 모선이야, 기준 모선. 실제로 있는 모선은 아니지만은 발전기 모선 중에서 하나를 지정하겠다. 그래서 개통에서 발생한 전력 손실을 흡수하겠다라는 의도가 담겨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지정할 때 그 지정값은 뭐가 지정되느냐? 바로 전압의 크기. 즉 전압의 크기, 슬랙 모선의 전압 크기 ES. 여기서 S라는 게 슬랙 약자 딴 거예요. 그 다음에 전압의 위상각. 즉 각 세타 S. 이것도 슬랙 모선의 위상각이고요. 보통 얘는 0도로 잡고요. 보통 얘는 1피우로 잡아요. 1피우로. 기준 1로 잡는 얘기죠. 왜? 크기는 1로 정하는 게 좋고 위상각은 또 0도로 잡는 게 가장 편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개통해서 조류 계산할 때는 임의의 가상의 모선을 잡는다. 그게 뭐냐면 바로 슬랙 모선이라는 얘기죠. 따라서 이 문제는 슬랙 모선의 초기치로 지정하는 것은 뭘 지정해요? 크기하고 ES 크기하고 위상각 세타S를 잡는 거야. 크기는 1로 잡고 위상각은 0도로 잡는 게 보통 일반적이에요. 자, 전력조회전 자체가 생산력이니까 여러분들은 이 문제 푸시면서 한 이 정도 내용까지만 공부하시면 돼요. 이 정도까지만. 사실 이 정도도 많이 공부하는 편이에요. 자, 4번은요. 4번은 우리한테 너무도 쉬운 문제잖아요. 삼상 차단기 용량 구하는 공식 뭐 있죠? 에, 삼상 차단기 용량 구하는 식. 당연히 PS equal 삼상이니까 삼상 뜻한 누삼 들어가고 여기에 V 들어가고 그 다음에 IS잖아요. 단위는 뭐 킬로볼트 암페어, 그죠? 아. 자, 그러면 요 식에서, 그죠? 보기에서 루트 3, 3 루트 3, 3 루트 3, 당연히 얘가 삼상을 표현하는 3 루트 3이, 루트 3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주의할 점 V가 뭐죠? V가, 아, 얘가 정격전압이에요, 정격전압. 그러면 정격전압은 우리가 사용하는 전압하고 틀린가요? 틀리죠. 정격전압은 공칭전압에. 공칭전압이란 게 뭐 154, 34, 765 같은 거 말하는 거고, 이 공칭전압에다가 정격전압 구하는 방법은 1.1분의 1.1을 감안한다. 그죠? 그래서 이 전압이 표현한 건 정격전압이고, 이 IS가 뭐죠? IS가 이게 정격 고장전류, 차단전류를 말하는 거죠. 자, 이렇게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되죠. 정답은 1번.